자, 일단 거기 뭐 제일 처음 타고 보세요. 여기 뭐 캠브리지라고 되어 있는 아예 커버부터. 그래서 캠브리지라는 데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발원한 데이기 때문에 그 IELTS가 영국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권에서 그 대학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아예 영주권 얻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필수로 치러야 되는 그런 시험이죠. 네, 그래서 전통 있는 캠브리지에서 만든 문법 책 2 책입니다. 그래서 Grammar for IELTS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거의 셀프 스터디 그라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독학이 가능하게끔 내용이 이제 레퍼런스랑 이제 프랙티스가 나와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이해적인 측면을 보다 부과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컨텐츠를 한번 가보세요. 자, 컨텐츠 보시면은 지금 챕터 1부터 뭐 프레젠트 텐스, 패스트 텐스, 프레젠트 퍼펙트, 패스트 텐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 문법 중에 어떤 부분? 어떤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 중에서 지금 챕터 1, present tense부터 past tense, 뭐, 이렇게 쭉 1, 2, 3, 4, 5, 6까지 해당하는 부분 전체가 시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 그 시제라는 그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시제. 그러니까 이제 그 월드뷰를 갖고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시제가 뭐냐? 1에서 6까지가 시제에 대해서 공부한대요. 시제가 뭐예요? 그러면 시제란 과거? 예, 시제라는 게 뭐냐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시제가 의미하는 뜻이 뭐예요? 시제가 무엇이냐? 그 이제 개념을 파악해야 되니까. 네, 시제는?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떠한 품사에 사용이 됩니까? 동사에 사용이 되죠. 아,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 1번부터 그 6번까지 해당하는 그 자리에 표시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어떻게? 동사에 표시한 것. 그게 바로 시제다. 얘네들 자체가 시간을 동사에 표시한 것. 자, 시간을 동사에 표시한 것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챕터 1부터 6까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리 IH 공부할 때두개 라이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분, 40분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20분에 해당하는 게 태스크 1이라고 해서 도표가 주어집니다. 그 도표가 주어지면은 그 도표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게 될때그 도표를 말하는 거는 이게 뭐 시간, 과거, 현재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거는 present tense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챕터 1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재 시제를 놓고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로 그래프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ast tense랑 연결해 가지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기는 하되, 라이팅에 필요한 문법은 사실 정해져 있다. 많진 않다라는 거. 그거 이렇게 챙겨서 봐주면 되겠고. 자, 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유닛 1부터 6까지가 시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러면 7. 이건 뭐냐? countable과 uncountable noun 있네요. countable과 uncountable은 뭡니까?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별하면 돼요? 러프하게. 자, 예를 들어 사람 셀수 있어요?
못 세죠. 사랑을 어떻게 세? 어? 예, 네, 영희야, 내가 너를 23만큼 사랑해. 막 이럽니까? 그건 아니죠. 어? 자,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셀 수 없다. 혹은 모래 어때요? 못세요. 예, 네, 맘 먹으면 셀 수는 있죠. 모래는 뭐 해운대에 있는 그 해수욕장의 모래, 맘 먹으면 막 내 아들 손자까지 동원해가지고 대대로 세면 셀 수는 있겠지. 하지만 셀 필요가 없거나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뭐 물 같은 거 셀 수 있어요? 예, 셀 수 없죠. 예, 그래서 일단 셀 수 있고 없고 여부를 그럼 뭘로 구별하느냐? 보통 개체성 여부라는 걸로 이제 구별을 해요. 이제 얘를 좀 적어주시죠. 개체성 여부. 자, 그 개체성 여부가 뭐냐? 나눠서 이게 속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셀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이제 막 부셔요. 다 부셔놓고서 여기 지금 팔걸이 이거 하나만 딱 있다. 그럼 this is the desk, this is the desk라고 말할 수 없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개체성이 있어요. 개체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눴을 때 개체성이 파괴되면 이거는 셀 수 있는 거다. 근데 모래는 막 나눴어요. 나눠도 모래는 모래죠. 물도 나눠도 물은 나눠도 물은 물이죠. 그건 개체성이 없죠. 그건 셀 수 없다. 그렇게 구별.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얘기가 지금 그 챕터 7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나우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지금 7단에서는 many, much, 뭐 얼라라고 썸 뭐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어떤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거에 따라서 뭐가 사용하는 형용사가 달라진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many나 some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붙는 거고, much나 뭐 less 이런 거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다라는 한정사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 가보니까 얘는 또 referring to nouns라고 해서 어떤 명사를 그 꾸며주는 형용사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demonstrative, 뭐 possessive 나와 있는데 이제 뭐 한정사, 소유격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역시 9단원 pronouns and referencing 해가지고 이제 반복을 좀 피하는 거. 여기서 reflexive pronoun이 있는데 그 reflexive pronoun이 뭐예요? 9단원에 reflexive pronoun. 예. 그거는 재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재귀대명사 들어보셨죠? myself, himself, ourself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그거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7단원, 8단원을 묶어주세요. 7단원, 8단원을 묶어서 그게 명사에 관련된 문법이다 라는 거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 대해 배웠으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에 대해 배우는 부분이 바로 9단원입니다. 그 9단원에다가 대명사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단원. 10단원은 지금 adjective랑 adverb 나왔습니다. 뭐란 뭐예요, 이게? 형용사와, 예, 형용사와 부사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0단원은 형용사하고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뭘 꾸며줘요? 명사와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는, 예, 형용사는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고, 다음에 또 부사는 뭘 꾸며줘요? 동사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또 다른 부사. 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이제 그게 이제 부사의 역할입니다. 네. 이제 그 정도 챙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자, 그럼 이제 11단원에서는 뭘 배우냐? comparing things라고 해서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표. 자, 얘를 왜 별표합니까? 아,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IELTS이기 때문에 IELTS 시험에 맞춰서 그 문법도 좀 잘 봐주면 좋겠죠. 그 중에 테스크 1이 뭐다? 도표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프나 차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 A는 이렇다. 반면에 B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급, 비교급, 그 최상급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번 자리는 형용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번은 그 형용사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noun phrase. 자, noun phrase는 당연히 noun이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명사 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phrase가 지금 방금 제가 구라고 했는데 구 나오면은 반사적으로 나와야 될 단어가 뭐가 있느냐? 절 있죠. 네. 절. 그러면 구하고 절을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꼭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그 교재의 상단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고 절을 비교를 한번 해서 적어줍시다. 어떻게? 일단 심플하게 구는 절부터. 절하면 뭡니까? 접주동이요. 절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 거. 이게 절이에요. 그 절은, 절이 뭐예요? 그러면 접주동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접주동. 그 반면에 구는 뭐다? 구는 그냥 제가 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어동사가 아닌 것, 이렇게. 주어동사가 아닌 것, 그렇게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 러프한 거라 의미이고, 얘를 좀 더 길게 내용을 적어주자면, 이런 겁니다.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어군. 이게 구예요. 반면에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되 그 관계가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인 어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적으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구와 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구랑 절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로 사용되는 게 명사만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명사가 들어갈 그 주어 자리에 어떤 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12단원의 noun phrase, 곧 명사 구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이 명사구는 뭐냐? 거기 보니까 noun plus prepositional phra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사가 나왔고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온 경우, 그리고 명사랑 participle clause, 이건 이제 participle이 뭐냐? 이게 분사란 뜻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분사절이 합쳐지는 경우. 특히 영어로 된 문법 용어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잘 챙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participle은 무슨 뜻이다? 분사란 뜻이다. 그 분사가 뭐예요? 분사? 분사는 일종의 뭐 playing soccer is interesting 예요. 축구하는 건 흥미롭다. 그러면 그때 playing이 분사예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participle이라는 거는 아니지 playing soccer 맞아 playing soccer 맞아. 축구를 뭐뭐 하는 근데 이거 동명사인데 갑자기 꺼내네. 예, 그 뭐할까 he is playing soccer. 이건 말해야겠다. 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축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동사 원형에 ing 붙죠? 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현재 분사 형태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파티시플 나오면은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라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 예, 좀 개념이 좀 복잡하지만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뭡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동사의 3단면을 배우죠. eat, ate, eaten, see, saw, seen. 세 번째 거. 그게 과거 분사예요. 그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to infinitive clause. 이제 그 초보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13번, 14번, modal 1, 2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3, 14를 묶어서, 조동사라고 하세요. 조동사. 13, 14를 묶어서, 얘는 조동사다. 그러면 이제 그 조동사가 뭡니까? 주어, 더주어. 이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로 한번 챙겨주자면, 이거는 helping verb예요. 도와주는 동사예요. 도와주는 동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will이나 can 이런 것들 조동사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5에 the reported speech, 뭐 tense change, time references, reporting question, reporting verb.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담아 있어서 변화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동사랑 동사가 합쳐지는 그런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이거는 뭐냐? 투부정사, 그 다음에 그 동사에 ing가 붙은 거, 동사에 투부정사 그 뭐 전치사가 붙는 경우, 뭐 이런 거, 원형부정사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그 준동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 18에 likelihood based on condition,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뭐뭐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이런 거 돼가지고, 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 이것도 이제 문법이라기보다 어떤 뉘앙스를 그 챙겨주는 방식으로 제시가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품사론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배운 그 문법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챕터가 17, 18단원이고, 이거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은 그 뭐 shouldn't have pp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조동사예요 사실은. 예, 뭐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19번, preposition. preposition 뭡니까? 이거는? in Korean? 네. pre가 뭐예요?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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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이게 언더라인 치고, before 라고 적으세요. 접두어, before. 어디 어디 앞에 포지션은 위치하다죠. 전치사. 그러니까 예, 앞에 위치한 이거는 전치사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치사에 대한 그런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거는 이제 정말 유명한 건데 relative clause 관계. 관계대명사. 예, 여기서는 관계사 절이겠죠. close가 절이란 뜻이니까 관계사 절.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교재 하단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적느냐? 관계사 절 equal 형용사라고 하세요. 관계사 절 equal 형용사. 그 관계사 절은 형용사예요. 일단 무슨 말이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또 문장 가운데 보호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관계사 절이라는 거 이제 관계 대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가지고 문장이 접주동이 돼서 이게 전체 내에서 형용사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21단원 가보니 자, ways of organizing text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 어떤 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들이라고 해서 subject choice, introductory it, 그 eclipse, organizing information, it and what clause 라고 돼 가지고 이제 잡동사를 다 모아놓은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뭐냐? 주어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가주어, it. 그러니까 introductory it을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이게 가주어 it이에요. 그렇게 좀 챙겨주면 되겠고, 가주어 it. 그리고 eclipse. eclipse는 뭐냐? 이건 이제 생략입니다.
생략. 그러니까 자 일반인 주어는 보통 뭐 한다고 그래요? 생략한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organize 인포메이션 이제 정보 조직함에 있어서 뭐 is나 what, close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22는 그 유명한 수동태전. 예, 역시 챙겨서 적어주시고. 자 수동태만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뭡니까? 비동사 다음에 과거. 형?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아까 얘기했다. 동사 3단면을 할 때 세 번째로 암기했었던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 linking idea. 자 linking idea는 아이디어랑 아이디어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를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conjunction, adverbial, preposition, linking expression 해서 뭐 접속사나 아니면 접속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4단원에서는 자 showing your position in a text라고 해서 어떤 너의 입장, 너의 위치를 텍스트 안에서 지금 보여주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게 된 뭐냐 대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normalization in written English, 그러니까 이제 그 문어체 영어를 normalization 하는 거. 이거는 좀 뭐냐 그 forming noun, 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로부터? 다른 스피치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5에 나오는 게 문장의 주어를 내가 동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비동사, 링킹 워드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명사를 만들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전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문법 책과는 사뭇 다르죠. 예. 아, 제가 영어 문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막 이러는데, 많이 많이 없는 거고. 네. 그, 대부분의 한국 책에 나와 있는,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문법 책은 이런 구성을 거의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패턴인 거지. 하지만, 이, IELTS가 토플보다는 검색 그 순위가 한 10배 정도 높아요. 실제로 10배 이상 높아요. 구글 그, 애널리스틱스라고 혹시 아시나? 네, 구글 트렌드 이런 거. 그 IT, 이런 건 특히 잘 아셔야 됩니다. 영어랑 컴퓨터는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검색량 보면은, 뭐, 토플을 막 전 세계에서 하루에 100건을 검색했다면은, 아예 지금 1000건 이상 검색이 돼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영어 시험을 이제 그 검증하는데, IELTS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문법을 다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이 교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문법 교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넘어봅시다. 이 교재를 엄청 찬양하고 있어 지금. 자 인트로덕션 가보니까 자 to the stud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력 점검 해볼까? to the student, who is this book for? 자 이 책은 누굴 위한 책이냐? 한번 해석해 줄래요? 이 책은 IELTS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필요합니다. 오케이. 비록 IELTS 테스트는 특정한 문법틀을 포함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네. 계속? 문법 사용과 인지에 중요하게 필요하죠. 자, 일단 우리 그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lthough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러니까 IELTS 테스트가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문법상 문법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뭐가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 뭐를 문법을 적절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커버한답니다. 뭐 문법을 커버하는데 당신이 이 그 시험에서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런 걸 포함한대요. 그래서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Support on IELTS course book with a general English language course for extra grammar practice. 이건 이제 다른 책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Or with practice test as part of revision program 라고 해가지고 이제 IELTS 모의고사 보면서 이 책 참고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내용 얘기하고 있고 You can use it in class or for self-study. 그러니까 독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How do I use this book 있네요. There are two ways to use this book.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뭐 유닛 1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you can do the entry test on page에서 일단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책을 한 단원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갈 생각이라서 엔트리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입학고사입니다. 나의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걸 한번 보는 거 볼 예정이에요. 무섭죠 갑자기? 그러네. 엔트리 테스트? 네, 그치, 그게 엔트리 테스트. 어떤 거 같은데? 뭐? 그때 주말에 왔을 때 봤었는데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네, 똑같은데요. 그래? 그래. 주시던데 여기서 학원에서. 이런 나쁜 사람들. 자, 그리고 자, What is in this book? 이 책에 뭐가 있습니까? 25개 유닛이 있다. 이거에 대해 좀 전에 설명했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그 진짜 우연히 읽힌 것 같아. 저는 이걸 시험 보는 건 전혀 1도 몰랐고 그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 A 파트 때문에 그 리스닝이 들어가 있어요. 저 컨텍스트 리스닝이라고 해서 각각의 유닛에 대해 이제 그 유닛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유닛 공부하기 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부하게 될 문법과 관련된 리스닝 스크립트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듣고서 내용 파악을 하고 문법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보다 더 어덴틱하고 보다 더 다른 영역이랑 연결시켜서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예요. 요거예요. Context Listening. 그래서 이런 그 introduces the grammar of unit in a context that is relevant to the IELTS test. 그러니까 IELTS test랑 연결된 리스닝을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도울 거예요. 뭐 수험생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문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준대요. Useful listening practice를. 자, listen to the recording and answer the question. Then check your answers in the key before you read the grammar section. 그래서 이거 듣게 한 다음에 이제 정답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1 part, grammar. 이거 한번 해석해 주시면. 읽기를 통해 보여. 이 부분 읽기를 통해. 자, 지금 우리 문법이지만 문법을 하기 위한 목적은 제대로 독해하기 위한 거죠. 네. 읽어내라고 하면서 read. 이건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어라. 뭐를 through this section. 그러니까 이 책을 쭉 통해서 읽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do the grammar exercise. 그러니까 문법 연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법 연습 전에 이거 쭉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법 포인트에서 뭐가 있다? 예시와 함께 설명이 있다.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Back to this section. 뭐 when you are doing the exercise. Exercise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grammar exercise가 있네요. Write your answer to each exercise and then check them in the key라고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스트 프랙티스가 D번에 나와 있죠. Each unit이 테스트 태스크가 있다. 자, 이게 돕는데요. 뭐 연습하는 걸 different parts of the task. 이 테스트 태스크는요, grammar focus 태스크에 따라가고 이것이 이제 extra practice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the key. The key라는 건 뭘 갖고 있냐? 뭐 정답 있고 이런 거 뭐 필요 없고요. 이렇게 패스. 그리고 entry test. You can do this test before using the book to help you choose what to study. 뭘 공부하는지 이제 선택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entry test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셨고, 옆에는 뭐 teachers니까 패스하면 되겠고, 그리고 entry test 있습니다. 뭐 맞고 뭐 틀렸는지는 모르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자, 50문제니까 이거 한 15분 드릴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자. 15분이요? 응. 아, 원래 15분이에요? 50문제? 아니요. 그 옛날 구텝스가 50문제 15분 동안 봐서
15분 아마 덜 걸릴 수 있어요, 얘는. 아, 지금 해요? 예, 네, 지금 해야죠. 잠깐만요, 저기 카운트. 네. 좀 하고. 카운트. 레디 고.
8분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지금 20번 넘어가야 돼요. 좀 많이 느려요 지금.
1분 15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빨간 패권에서 답 맞춰보죠. 대신 정답 표시하지 않고 동그라미 X만 그냥 요렇게 요렇게만. 네. 자, 1번에 B, 2번에 C, 3번에 B, 4번에 B, 5번에 C, 6번에 B, 7번에 A, 8번에 B, 9번에 C, 10번에 A, 11번에 A, 12번에 C, 13번에 B. 오케이. 14번에 C, 15번에 B, 16번에 A, 17번에 C, 18번에 A, 19번에 B, 20번에 C, 21번에 A, 22번에 C, 23번에 B, 24번에 C, 25번에 A입니다. 26번에 B, 27번에 A, 28번에 B, 29번에 A, 30번에 A, 31번에 C예요. 32번에 B, 33번에 A, 34번에 A, 35번에 C, 36번에 A, 37번에 C, 38번에 B, 39번에 A, 40번에 B, 41번에 B, 42번에 C, 43번에 C, 44번에 A, 그리고 45번에 B, 46번에 A, 47번 C, 48번 B, 49번에 C, 50번에 A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틀린 거 각각의 문항 번호별로 이제 뭐 1번이 틀렸으면 뭐 유닛 1이 틀린 거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 틀린 거 한번 리뷰를 지금 다 해버릴까? 어쩔까? 넘어갈까? 네. 30개 리뷰를 다 하면 오늘 다 가는 걸까? 그럼 어떤 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샘플로 한번 뭐 1번 틀렸다 그러면은 자 1번은 바로 뭐냐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들은 on campus in their first year 아 그들의 1학년 때 뭐 한다? 캠퍼스에서 산다 이거잖아요. 근데 자 most university student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예 네, 복수니까 이거는 지금 복수형이자 현재를 나타내는 그 live를 답을 하면 되겠고 그럼 C는 왜 안 됩니까? are living 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은 말 그대로 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학년 때 대학 캠퍼스에서 산다 이건 일반적인 진술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을 C로 하는 게 아니라 B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 이제 이게 어떤 현재 시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문법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They blank the personal computer when my father was a student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버지가 학생이었을 때, 요거잖아요. 아버지가 학생이었을 때 그들은 개인 컴퓨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건 전형적인 과거 시제니까 didn't have 하면 되겠네. 이 have가 뭡니까? 이건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를 부정할 경우에는 did not, do not, does not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hadn't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예, 답은 뭘로? 3번 답은 이제 B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다. 또 진도 나갈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개념 정도 파악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문법 문제를 그 IELTS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알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냥 그 테스트를 지금 한 경우였었고, 이게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문법 문제보다는 상당히 지금 난이도가 쉬워요. 왜? 라이팅을 위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지금 낮춰져가지고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거 한 10개 정도 틀렸다면 엄청나게 좀 잘하는 게 될 것 같아요.